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디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A, B, C, 자, C가 가장 긴 변.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니? B변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러면 B변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 뭐, 밑변, 높이.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가 될수 있겠지? 자, 그래서 빗변의 제곱과 나머지 두 개라는 걸 밑변하고 높이가 되겠지. 밑변과 높이의 제곱의 합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고 보시면 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상황이 성립하는 걸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겠다. 그 뜻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얘가 8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ADC야, ADC. 이 친구가 얼마라는 거니? 24다. 이렇게 말했네. 맞죠? 그러면, 여기 친구 우리가 일단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넓이가 24니까, 24라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8.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분하니까 얘는 뭐야? 4X가 돼서 X 값이 6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6이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기억나겠죠?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게 있었지. 어떤 게 있었어? 3, 4, 5가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그거에 뭐 2배, 6, 8, 10, 3배, 9, 12, 15, 4배, 12, 16, 20 여기까지는 외우라고 했어. 그 다음에 5, 12, 13, 8, 15, 17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7, 24, 25도 외우려면 좋아요. 가끔씩 나오긴 하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얘가 6, 8이니까, 아니, 6, 8이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10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AD하고 BD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D는 뭐가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 보면 출제율 굉장히 높은 문제야. 아주 중요한 문제야. 뭐, 피타고라스가 이제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피타고라스는 고3까지 여러분이 써먹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가 10입니다. 얘가 9네. AB가 9야. 그러면은 얘가 뭐란 얘기니? 9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죠? 여러분 눈에 직각삼각형만 딱 찾으면은 얘가 9, 얘가 12. 그러면은 여기 있는 BD는 얘는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 15다라는 거를 나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3, 4, 5를 3배 뻥튀기 한 거니까. 지금 찾으라는 거는 뭐냐면, DH니까 이 친구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지금 나에게 물어봤거든? 근데 나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보면 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거기에서 이제 얘를 구하라는 말이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닮음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었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친구의 제곱은 그거의 밑변에다가는 이거 곱하기 전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운데 거의 제곱은 물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제곱은 이 친구의 밑변에다가는 이거 곱하기 전체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소자 공식. 하여튼 이런 모양을 만나면은 이네 가지의 공식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여러분이 생각이 나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친구를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이 친구를 구해도 되고, 나는 얘를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쵸? 왜 그러냐면, BH를 구하면, 15에서 X를 빼면, 여기 있는 DH 길이가 뭐할 거니까? 나올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얘를 아니까,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X 곱하기 전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아, 9 곱하기 9는 x 곱하기 전체니까는 15 이렇게 보고 3으로 약분할게요. 그러면 얘는 5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x 값이라는 게5 넘기니까 5분의 2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dh라는 거는 15에서 5분의 27을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5분의 자 얘는 75가 되겠지 그치? 75에서 27을 뺐네요. 답은 4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은 진짜 공식이야. 공식이
도형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풉니다. 이거는 진짜 아예 도형은. 그래서 공식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운 공식들은. 자, 여기 볼게요.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BC 길이는 지금 이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 90도가 보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그어서 뭐를 만들 수 있어?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일단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BC 길이 그냥 10이라고 사실 바로 나오면 너무 좋기는 해. 왜 10이냐면은 5, 12, 13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를 두배 뻥튀기 하면 뭐가 되겠어? 10, 24, 2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느낌이 5, 12, 13 같은 느낌이 딱 들어 안 들어? 들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이면 여기 있는 친구가 5, 12, 13의 2배니까는 10이구나라는 거 바로 알수 있고요. 어쨌든 뭐 원칙대로 풀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15, 얘가 2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 4, 5를 갖다가 몇배 뻥튀기 한 거야? 5배 뻥튀기 한 거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2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얘가 10이 아니다. 잘못했다. 그러면은 얘가 24고 얘가 지금 2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뭐가 있었어, 얘들아? 7, 24, 25가 피타고라스의 수로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중학교 2학년에서 피타고라스의 문제는 대부분 공식 그 피타고라스의 수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증명한 게 윌리스 방법이 있고 유클리드 방법이 있고 피타고라스의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윌리스의 방법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유클리드 방법하고 피타고라스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유클리드의 방법 이거 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영상에 다 있으니까 지난 영상에 좀 빠르게 선생님이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의 넓이가 서로 뭐하다는 거지? 같다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이 파란색과 여기 파란색의 넓이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뜻이거든. 맞죠? 그러면 빨간색의 넓이라는 거는 이 한쪽의 길이가 b니까 b제곱이 될 것이고 파란색은 이 한쪽의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이니까 a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넓은 거는 한 변의 길이가 c니까 c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게 c제곱하고 같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이 여기 있는 빨간색과 왜 같냐라는 거고 얘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선생님이 간단히 증명해 볼게.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선을 긋고요.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ECA라는 이 직각삼각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 EBA라는 이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두 개는 자, 둘다 얘를 밑변으로 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뭐하고 평행하고 있잖아. 그치? 평행이니까 높이가 뭐하다는 뜻이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있는 ECA라는 이 삼각형과 EBA라는 이두 삼각형은 서로 뭐다? 넓이가 같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요. 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잘 보세요. EBA라는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CFA라는 이두 삼각형은 서로 뭐냐? 합동이 됩니다. 왜 합동이 되냐면 빨간색, 자, 선생님 빨간색으로 다 그려볼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의 자, 이 부분하고 파란색의 이 부분이 뭐야? 길이가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빨간색의 이 부분하고 파란색의 이 부분의 길이가 뭐해? 똑같잖아. 왜? 정사각형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고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같고요. 두 개가 이렇게 같다.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 삼각형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각과 그 다음에 이 각이 서로 뭐하냐? 같다라는 거고 자세한 증명은
전에 수업했던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얘기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 파란색과 이 검은색 삼각형은 또 뭐가 되냐? 넓이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왜? 둘다이 친구를 뭘로 가죠? 이 친구를 밑변으로 갔고요. 그럼 파란색과 이 친구는 여기가 여기 두 개가 평행하니까 높이가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자, 이쪽 이렇게 처음에 이 친구하고 빨간색이 같고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같고요. 파란색과 다시 검은색이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의 넓이하고 이쪽 부분의 넓이가 서로 뭐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증명을 하시면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두 넓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ABAB가 돌아간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가 B면은 얘가 A. 왜 한쪽은 무조건 A 더하기 B가 돼야 되니까. 알겠지? 그리고 얘가 A면 이쪽이 B, 이쪽이 B면 얘가 A, 얘가 A면 얘가 B, 얘가 B면 얘가 A.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나 얘네들이 모두 뭐하다는 걸알수 있어? 똑같은 길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고요. MG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G 길이 구하라는 거는 실제 지금 이 친구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맞죠? 그리고 이제 얘가 3, 4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3, 4니까 이 BC 길이는 뭐가 되겠어? BC 길이는 당연히 뭐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얘는. 그치? 그러면 BC가 5라면 여기 있는 CG도 뭐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니? 5가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얘가 뭐 정사각형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뭐 X라고 한번 해보면 5 곱하기 X라는 친구는 이 넓이는 우리가 이 넓이하고 같다라는 거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6이 된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5분의 16이라는 길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넓이 구하라는 얘기거든. 알겠지? 자, 이 친구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뭐가 됩니까? x가 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렇게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 우린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2, 6, x 이게 지금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 제곱이라는 거는 당연히 얘가 2야, 얘가 6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쌤이 이렇게 해서 2, 4, 2, 4, 2, 4, 2, 4 이게 뭐 한다고? 반복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x 제곱은 여기 있는 4 제곱하고 2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16 더하기 4에서 20인 거 내가 알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당연히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x가 되겠지. 그러니까 x 제곱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니? 넓이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긴 빗변에 해당하는 이 C하고 나머지 두개 사이의 관계에서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라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고,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말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될수 있는 세 변의 길이의 자연수, 우리가 얘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작은 거두 개의 제곱이 큰거 제곱과 똑같은 게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이름을 우리가 불러. 3, 4, 5 있었죠? 3, 4, 5 뻥튀기들 뭐 이렇게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이 5, 12, 13, 7, 24, 25,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뭐, 8, 15, 17,
이렇게는 여러분이 조금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뭐 6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인 것을 한번 골라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바로 여기 눈에 보이네. 넘어갈게요. 자, 세 변의 길이가 x, 16, 20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 x는 16보다 작아요. 얘가 제일 작네.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딱 3, 4, 5를 뻥튀기한 느낌 바로 와요, 하나요? 바로 오죠? 4배 뻥튀기했죠? 그러면 당연히 3, 4배 뻥튀기한 뭐가 답이 돼야 되겠어? 12가 정답이 된다. 자, 세 변의 길이가 7, 24, 25인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했고요. 7, 24, 25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뭐라고 얘들아? 수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고, 얘가 7, 얘가 24, 얘가 25, 이런 식의 길이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2로 나눠서 2개 곱하면 84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삼각형의 변과 각 사이의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자,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지금 C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직각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B라는 길이는 똑같고, A 길이도 똑같아. 이렇게. 근데, 자, 똑같다는 얘기 알겠지? 근데 C 길이가 만약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C가 만약에 더 커. 그럼 C가 이렇게 더 크다는 얘기는 C의 길이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그치? 늘어나니까 당연히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A, 똑같은 A인데, C가 줄었어.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이 정도가 A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C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C가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삼각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의 길이가 만약에 커졌다. 그러면은 얘가 더 커지겠지. 그러면 얘는 둔각이 되는 거고, C가 만약에 작아져서 부등호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예각삼각형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어떤 세 개의 길이가 주어지고 나서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라고 나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각각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제곱을 하는 거지. 제곱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 뭐 4, 7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제곱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3, 4, 3, 4, 3, 4 그러네. 뭐 얘가 8, 뭐, 7, 그 다음에 10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은 뭐냐? 제곱해보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제곱.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이를 더하는 게 얘보다 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가장 큰 거보다 크면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들아? 예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13이라고 해볼까요? 13이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169가 되겠지. 169가 되면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러면 얘는 둔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우리는 뭐할수 있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9번 같은 문제는 출제율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5, 9, x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됐으면 좋겠어. 예각삼각형이 되면 짧은 거두 개를 제곱한 게긴거 하나보다 더 뭐야 돼? 커야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x가 9보다 크다 그랬거든. x가 9보다 크니까 네가 가장 뭐 네가 가장 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네가 가장 긴 거고요. 얘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곱한 거25 제곱하고 81 제곱이 커야 돼. 누구보다? x제곱보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더해보니까, 106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결론적으로, x제곱은 누구보다? 106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x제곱이 106이면, x는 그러면 어떤 수가 되겠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10제곱하면 뭐죠? 100이죠. 11제곱하면 뭐예요? 121. 아, 그러면, 10보다는 크고, 11보다는 뭐? 작은 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아, x라는 친구는,
10점 얼마 얼마인 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x라는 거는 9보다는 커야 되고 10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는 뭐밖에 없습니까? 10밖에 없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한 개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세변의 길이가 보기와 같은 삼각형 중에서 둔각삼각형을 한번 골라보라 이런 얘기야. 둔각삼각형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런 거 각각을 다 제곱을 해. 그치? 제곱을 하고 제일 긴 거의 제곱과 나머지 두 개 제곱의 합을 뭐 하면 된다고? 비교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번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셨고 정답은 뭐가 됩니까? 기역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정답으로 하시면 맞게 푸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B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B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거 무슨 삼각형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니? 둔각삼각형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자연스럽게 B라는 각에 대한 길이가 X니까 X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가장 큰 변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죠? 오케이? 잘 모르겠어요? X가 가장 커야 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 변의 길이라는 거는 각이 클수록 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생각을 해봐. 당연히 여기가 4고 얘가 7이잖아? 그러니까는 제일 작은 얘가 각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7인 얘가 각이 더 뭐한 거야? 좀 더 크고 이렇게 보시면 돼. 각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점점 변이 어떻게 두 변이 딱 정해져 있어 얘들아. 그런데 각이 점점 크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벌어지겠지, 그치? 벌어지는 그 두 점을 이어야 되는 게 대응변이거든? 대응변. 알겠지? 그러니까 각이 벌어질수록 당연히 변의 길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가 이미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뭐한 거니? 작잖아. 그러면은 세 개의 각 중에서 B라는 각이 제일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B에 해당하는 그 대응변이 누가? AC, 즉 여기에서 X 값이 가장 긴 변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은 4하고 7하고 X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자,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49가 돼서 두 개를 더하는 거, 얘는 X 제곱이 되고 얘가 더 뭐야 돼?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지금 50, 65 이렇게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X제곱이 65야 그러면은 이 X라는 건 얘들아 뭐가 돼야 될까? 8에 64죠 그 다음에 99, 81이니까 8보다는 어쨌든 커야 되고 9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 잠깐 x제곱 65보다 크다니까 x는 누구보다 크면 됩니까? 8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x는 오케이? 자 그리고 삼각형에서 얘들아 항상 기본되는 삼각형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삼각형의 성질이 뭐가 삼각형의 성질이라 그래? 삼각형의 성질 중1 때 배운 거죠. 삼각형 성질이 뭐예요? 짧은 거 두 변을 더했을 때는 긴 거 하나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되죠. 짧은 거 두 개를 더했을 때 긴 거 하나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이게 삼각형의 성질이야. 삼각형이 되려면 이것이 무조건 뭐 해야 돼? 만족해야만이 삼각형이지. 안 그러면 삼각형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X라는 길이는 뭐가 돼야 된다고? 두 개를 더한 거가 뭐가 1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X라는 거는 8점 얼마 얼마보다는 커야 되고 11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는 뭐가 있습니까? 8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9가 있을 것이고요. 1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더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답이 된다? 19가 답이 되고 여기 있는 9번 문제나 11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시험에 아예 그냥 대놓고 나왔던 문제야. 알겠니?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삼각형의 기본 성질과 또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한 변의 길이가 가질 수 있는 그 값을 우리에게 뭐 한 거다? 물어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여기 나왔네. 뭐 다 기억날 거야, 그치? 공부했던 거라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이제 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반원을 세 개를 이렇게 그려봤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는 두 개 S1하고 S2를 더한 거는 S3하고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 이게 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 해가지고 이제 이거 선생님이 약간 뭐 눈썹 이렇게 얘기했었나? 그치?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두 넓이의 합은 누구하고 여기 있는 누구하고 똑같다? 삼각형과 똑같다. 이것만 선생님이 간단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눈썹을 1번, 여기 2번, 삼각형 3번, 얘 4번, 얘를 5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자 이거를 다 1번 더하기 자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그 다음 뭐야 4번 더하기 5번은 오케이? 난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을 더한 거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여기서 S1과 S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S3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S3는 바로 뭐가 돼? 얘가 S3겠지. 얘가 여기 있는 친구 이렇게 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2 더하기 3 더하기 뭐야? 4하고 똑같다 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2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4 이렇게 없애자 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1하고 5만 남고 여기는 뭐만 남아? 3만 남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는 1에 해당하는 이 눈썹과 여기 5에 해당하는 이 눈썹을 더하는 거는 3. 이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뭐하다? 같다 라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Q 넓이하고 R 넓이 두 개를 더하는 거는 P 넓이하고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P 넓이가 2분의 25야. 얘가 2분의 25파이라고 보면 되고요. R이 2분의 9파이다 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2분의 여기서 얘를 뺀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16파이가 돼서 아 8파이다 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반원의 넓이가 몇 파이란 얘기니 얘들아? 8파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원 전체는 몇 파이가 되겠어? 원은? 얘는 16파이가 될 것이고 원이 16파이라면은 이거의 반지름은 바로 뭐가 되냐? 4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BC를 구하는 거니까 BC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지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4에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2 해서 길이가 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14네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지. 그치?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긴 넓이하고 뭐가 다른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7이 되는 원의 절반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자 반지름이 7이니까 당연히 49파이가 될 것이고요. 반원이니까 당연히 얘를 뭘로? 2로 나눈 2분의 49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뭐 금방 끝나네. 됐어요? 눈썹 나왔네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54라는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는 얘기야? 54다 이 말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일단은 이 넓이가 54니까 얘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X가 54가 돼서 이거 약분하면은 6, 6 약분하니까 X가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9가 되는 거고
나는 지금 BC 길이, E 길이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3, 4, 5를 3배 뻥튀기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얼마? 5, 3, 15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건데요. 지금 이 빨간색의 제곱 더하기 이 빨간색의 제곱은 파란색의 제곱 더하기 파란색의 제곱과 같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피타고라스의 정리이기 때문에 모든 공식들이 다 일반적으로 제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쌤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 자, AD 길이를 1이라고 하고요. 1. 그 다음에 AB 길이, 이 길이를 선생님이 2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AE 길이를 3이라고 해보고요. AC 길이를 뭐라고? 4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위에 거, 이 빨간색, BD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1제곱 더하기 3제곱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1제곱 더하기 3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C 이 친구는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는 2제곱 더하기 4제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숫자 2, 4가 아니야. 그러니까 2라는 길이의 제곱이란 뜻이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왼쪽에 있는 파란색, 얘는 뭐냐면, AB, E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얘는 2제곱과 3제곱, 얘는 2제곱과 3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이 친구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얘는 1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들도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 파란색 두 개도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의 합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볼수 있어? 같다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 마찬가지야, 얘도.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보면, 여기 있는 친구는 1제곱 더하기 2제곱이고, 얘는 3제곱 더하기 4제곱이 되겠지. 그쵸?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얘는 뭐더 간단하게 눈에 잘 보이죠?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1제곱 더하기 4제곱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 두 개를 더한 거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파란색 두 개도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니까 당연히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15번입니다. AD 제곱 더하기 BE 제곱이니까 AD가 이 친구네요. 그 다음에 BE는 이 친구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빨간색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제곱의 합과 뭐가 되니?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런데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닮음 다 배우고 왔으니까 얘가 1대2잖아. 얘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4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한 값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16 더하기 64가 돼서 80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자, 16번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선생님 얘를 네모라고 Z라고 해볼까? Z라고 해보면 얘는 Z 뭐하고 똑같습니까? 제곱하고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이 친구 제곱하니까 9, 얘는 Z 제곱, 얘는 4, 얘는 16.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친구끼리 이렇게 더하는 거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더하는 거하고 뭐하다는 걸알수 있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20이고 9니까 빼면은 11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겠네. 자, 파이널입니다. 17번이고요. 이거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뭐이 넓이 구하기 위해서 이 넓이 길이를 내가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 길이를 뭐 다이렉트로 알 수는 없고요. 이거를 내가 알수 있으면 당연히 얘도 뭐할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뭐 대충 느낌상 3, 4, 5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수가 있긴 하겠지.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이쪽 선생님 X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225가 되죠. 제곱이니까. 그쵸? 얘는 뭐가 되는 거니? X제곱. 얘는 169가 되고 얘는 81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자, 얘하고 얘두 개를 한번 더해보면 얼마가 되니? 200 얼마? 50이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250에서 255를 빼니까, 아, 너는 20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니까, X라는 거는 바로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 5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뭐 3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 답은 뭐가 되겠어? 6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